오늘은 NBA의 말도 안 되는 순간들을 모아봤어요. 다들 좋아하는 농구 선수 있어? 나 조던. 나 르브론 제임스. 나 스테판 커리. 난 메시. 우와. 오! 우와, 나 저거 부서지는 거 처음 봤어. 오, 어떡해. 힘이 있으니까. 너무 무거울 것 같은데? 근데 저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겠다. 와우. 와, 어떻게 한 거야? 와, 찢었다. 와, 우와. 미쳤다. 에? 아, 왜 초건 학생이냐고? 어떻게 했어? 먹었어. 우와, 나 이거 봤어. 이거 어떡해? 와, 대박. 아, 그 저건 점수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지. 아, 그래요? 3점 슛. 우와. 오, 깔끔했다. 진짜 여기 멀리서 이렇게 던지는 게 진짜 멋있다, 선수. 그니까. 어떻게 던지는 거야? 와. 아, 미쳤다. 야, 이건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핫샷이다, 이거. 이건 CG다, 그죠? 와, 미쳤다. 어? 어? 아, 진짜. 진짜 들어간 거? 아, CG 아니고? 맞아, 맞아. 이런, 이런 상황이 좀 있던데? 어, 진짜요? 어? 아이씨, 어? 왜 갑자기 왜 내리냐. 단체가 아니야, 저러면? 와, 불길하게 공이 다 들어간다. 와, 저 사람들 작업 다 일어나는 거 봐. 쾌감 미쳤다. 오, 소름 돋아. 이게 모르는 사람이 봐도 워낙 공수가 빨라가지고 교체가 그냥 몰라도 재밌어요. NBA 미국 가서 보고 오셨대. 오, 진짜요? NBA 보러 갔던 날 같은 구장에 은바페 왔었어요. 우와, 대박! 은바페 이산화탄소 마신 겨? 우와, 대박! 저거 진짜 묘기다. 다 착했어. LA 레이커스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어났어. 당했어, 당했어. 그러니까. 우와. 와, 와, 저거는. 저건 진짜 들어갈 거라고 기대를 안 했겠다. 띵이요. 그 심지어 엄청 급하게 던졌는데. 맞아. 1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가 저번에 갈. 야, 무조건. 그치, 그치. 일단 던지고. 일단 던지고. 이거, 이거, 이거. 뭐야? 그 트로피 있겠다. 어떡해? 머쓱해. 머쓱해. 어? 아! 남자면 아! 왜, 왜, 왜 쟤한테 왜 그러는 건지. 우와, 우와, 나 이거 너무 멋있어. 어떻게 한 거야? 어디서부터 던진 거야? 대박이다. 거의 반대편에서 던졌네. 진짜? 와, 어떻게 스냅만으로 저게 저렇게 날아가지? 나는 NBA 선수들은 저 정도 걸어서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 미친 수준은 아닌 줄 알았어요. 혼자 던지면 물론 가능하지. 근데 옆에 막 사람들 오고 막고 있고 이러니까 어려운 거지. 어. 뭐야, 어떻게 들어갔어? 와, 아, 진짜 노릇이 아닌가? 진짜 노릇? 어, 표정 보니까 뽀록인가 봐. 와, 어, 뭐야, 뭐야? 자기들끼리 받았어. 아, 귀여워. 어, 너무. 왜? 신발끈 묶다가. 와, 그 스틸, 스틸. 와, 방금 멋있다. 신발끈 묶는 척 하다가 오. 바로 스틸. 와. 근데 NBA는 진짜 약간 덩크슛이 밥 먹듯이 나와. 야, 다들 체구도 커서. 어, 너무 그런가? 커니까. 어. 왜? 어, 아, 저. 뺏었어. 에이. 노릇으로 뺏었어. 에이. 우와. 저거는 파울이죠? 펄 아니야? 아니야? 응. 와, 진짜 이거는. 와, 진짜 깔끔하다. 왜?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축구든 농구든 공을 이렇게 주고 시작해야 돼. 아~ 그래서 등에 이렇게 한 거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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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근데 이렇게 약해? 농구대가? 키 키운 일이란 선수인데요. 그 때문에 이제 농구 올 때가 바뀌었대요. 아, 버틸 수 있는 걸로? 와, 아, 맞네. 와, 너무 예쁘다. 너무 많이 근데 이건 진짜. 아유, 근데 얘 화질 보니까 옛날이긴 하다. 어, 진짜. 저게 강화유리 같은 게 아니었나 봐. 그런가 봐. 아, 근데 저거 눈에라도 들어가 봐. 그니까, 저 큰일 나잖아. 그래도 깨졌을 때 좀 안전하게 깨지는 유리인가 보네.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파사삭 이렇게 깨지는데. 근데 선수들은 되게 다 좋아하네요, 일단. 시어리더들도 막 퍼포먼스 좋아하고. 농구도 봤어요?
봤어요? 울산에 있잖아요. 모비스. 저 모비스 한번 봤어요. 좀 많이 차이가 나? 많이 차이 나, 많이 차이 나. 일단 한국 농구는 100점이 넘어가는 경기가 잘 없어. 진짜 뛰면 덩크고 그냥 키 작은 선수들도 이 점프력이 완전 달라요. 왜? 왜? 맞았어? 우와! 우와 되게 일 엄청... 일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아 근데 저 아 할머니 부상. 근데 저 입구 쪽에 안, 저 가생이에 앉아 있으면은 저건 좀 가고하긴 해야겠다. 좀 조심하긴 해야겠다. 너무 가깝긴 해. 너무 가깝잖아 선수들이랑. 어이구 어이구 어떡해. 나 파울 받으려고. 와 이거 어떻게 했나. 진짜 환상의 팀워크인데. 자살. 아 자살골이에요? 뭐야. 아 싸운다. 오 안된다. 극적인 화해. 아 귀여워. 너무 최고 차이가 너무 많아서 깜찍해. 와 이 근데 나는 너무 신기한 게 이 농구공을 잡아봐서 알지만 이 한 손을 저 잡을 수 없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손 크기도 아예 다르겠지? 나도 손 좀 큰데. 그래도 너 한 3배 될 듯. 맞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 저 버즈 삐 울리고 언제까지 저기 볼이 들어가도 유효한 거지? 아 제임스 카메노? 아 제임스 카메노. 까비 까비. 와, 저런 경우가 많네. 그러네. 근데 다들 다 저기 딱 들어가면 뭔가 다 어리둥절한 듯해졌죠. 거의 룰렛 아니야 저 사람? 와 스핀 제대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 저 발 동동 다들 리시브 하려고 계속 뛰어. 와. 오 도끼도 올라가? 어떻게 신기하다. 무슨 공간만 있으면 다 서는 것 같아. 그건이랑 브론 제임스 리액션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NBA 봤어요? 아니요 전 축구를 좋아해요. 한국에서는 농구가 크게 주류 스포츠가 아니니까 볼 일이 많이 없긴 그렇지. 해요. 농구 선수 남자친구 어떨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럼 스킨십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들어서 키를 맞춰가지고 이 요정이야 뭐해 이렇게. 한 부상 모음이란 거 그래요? 농구는 부상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골을 넣는 데가 한 군데잖아요. 거기 밑에 사람들이 와라락 몰리잖아. 그러니까 착지하면서 남의 발 밟고 넘어지면서 뛰고 이런 게 진짜 많아. 그래서 신발이 구부려. 이렇게 위로까지 올라오는 거 발목을 잡아주는 거. 오 다 생각이 있구나. 바이.